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저는 언제쯤 일어나냐면은 맨날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얼굴이 많이 부었네. 그래도 임신하고 나서는 먹는 것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되게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라고 했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근데 엄청 심각하다. 진짜 너무 부어가지고 씻고 오겠습니다. 우선 원래는 제가 화장대가 없었는데 이사 오고 화장대는 아닌데 화장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여가지고 계속 제가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제품명이 마이오마이거든요. 마린 비건 후코이단 앰플. 여기 써있죠. 이게 IM 후 IM을 거꾸로 배열을 해서 그렇게 한 발음이 마이오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오마이.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비건 인증 완료,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써져 있고 화장품 포장을 할때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은 엄청 순한 느낌? 향도 무향에 거의 가깝고 그래서 요새 토너 다음에 바로 이거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뭘안 바르면 진짜 어릴 땐 안, 어릴 때? 지금도 어리긴 한데 예전엔 못 느꼈는데 뭘안 바르면 건조하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발라요. 그리고 이게 고함축 제품이어서 점도가 높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게 이게 스포이드인데 약간의 꿀팁이 있다면 빼고 누르고 그다음 넣고 이렇게 해서 쓰면은 더잘 발려요. 완전 끝까지 피부 진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부지런히 바르고 있다는 앰플이고요. 두 번째는 크림인데 마요마이 마린 비건 후코이단 크림 같은 브랜드고 이거는 크림 제형이에요. 어이구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발라도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발라줍니다. 왜냐면 조금만 발라도 촉촉형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발라도 되죠. 혁준님이 꼭 바르셔야 돼요, 이거. 혁준님 얼굴이 피부가 진짜 좋은데 되게 건조해서 이런 거를 꼭 발라주면 아주 좋죠. 후코이단이 바다의 백신? 바다의 백신이라는 그런 미역 추출물이고요. 아이슬란드 빙하수에 수분 밸런스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써져 있고요. 정말 그냥 발랐을 때 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해하다. 발랐을 때 되게 쫀쫀한데 끈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미끌거리지도 않아가지고 화장 전에 발라도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새로 알게 된 브랜드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집이어서 새 걸로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고생이 나오니까 조금의 화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화장할 때 블러셔 볼터치를 되게 진하게 했었는데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블러셔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뭔가 좀더 깔끔해 보이고 싶어서 피부가 어차피 블러셔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냥 뽀샵으로 넣어도 되고 제가 눈 시력이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집에서는 항상 집에서 렌즈를 끼고 있을 순 없으니 집에서는 안경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나갈 일이 별로 없고 네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일이 드물고 그렇답니다. 나르냐 제가 원래도 차를 좋아하는 편인데 임신하고 나서 차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왠지 이유는 없고 맹물보다 차 타서 먹는 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보리차를 평소에 저는 여기 앉아서 미용실 쿠션 같은 거를 이렇게 끼고 리모컨을 들고 나는 솔로 환승연애랑 결혼과 이혼 사이는 다 봤고 이런 거를 보고요. 아, 안경. 우선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거의 집에 있고 유린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할머니네 가 있고요.
유리나, 유리나. 어, 웃는 거 봐. 동세 어디 사냐고 혼자 자취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살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식사는 카레입니다. 엄마들이 왜 카레 한 줄 알겠어? 반찬은 고민이 없어. 카레 한 개 하고 밥만 하면 돼. 카레 맛있어. 카레 몸에 진짜 좋대. 그게 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반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인간추루. 이거 인간추루야. 그래? 나 어릴 때 배웠어. 시집가서 이것도 못하면 너 욕먹어. 왜 시어머니한테 못 갖는다고 할 거야?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 달거나 그러진 않아. 셔라 해야 되나? 맛있다 근데. 그래? 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처음 먹어봐서 그래. 좀 달라졌나 맛이? 먹어봐. 응? 응. 맛있지? 아삭아삭하네. 처음 먹었던 이거 안 좋았어? 아니 똑같아. 지금쯤 딱 나와 사과랑.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고양이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실만 잠깐 올리는 겁니다. 치킨 그래 가라하게 그렇게 바삭하진 않다. 웠네. 그래? 어 그리고 어 그 먹다 남은 김치찌개인데 두부를 좀 더했습니다. 치킨 왜 이렇게 조그맣어? 안쪽이구나. 이거 수액과야 좀. 치킨 먹어볼까요? 그렇게 안 바삭해 가라하게라서. 그래도 괜찮지? 맛있지? 맛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 바삭한 것보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맛있어. 맛있는데 만두도 먹어봐. 놀이공원 갔을 때 이걸 먹었어. 가라하게? 카레 이거. 아 그래? 계란. 엄청 맛있어. 카레? 응. 진짜 카레. 좀 더 꼬불어야겠네. 나 단식원 갔었잖아. 그때 거기 아저씨, 아저씨? 선생님이 카레랑 된장찌개가 진짜 좋다 그랬어. 완전 괜찮다. 완전 먹어봐. 맛있다. 막 이렇게 다 안 비벼먹고 약간 얹어 먹어 나는. 일본식이네. 61kg에서 지금 68kg 됐습니다. 이거 다 마저 먹어야겠다. 제로 사이다 먹을래? 아니 뭐 커피랑 제로 사이다를 섞어 먹어. 무슨 요즘 인싸템 몰라? 아샤추 알아? 아이스티 샤추가 아니야? 어? 그 느낌이지 뭐. 킹 받네. 아저씨 맛있었는데? 안 먹어봤어. 아 먹을만한데? 먹어보고 싶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음에 시킬 때 생각이 안 나. 뭐야 맥주같이 됐어. 커피에 사이다는 커피에 약간 사이다 넣으니까 이래 됐어. 맥주 같아. 식당이고 들어보면 이렇게 내부가 막 큰 건 아니지만 주루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저만 믿으면 못 먹어. 됐어. 줘. 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응. 누구야? 모르는데. 내가 해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래? 안경자국. 다이어트 해야지. 출산하고 나서.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제가 다른 거 몰라서 양치는 진짜 열심히 해요. 입청강까지 갈까요? 입청강. 바이오마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의미를 재정의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